마지막 보물은 깊고 푸른 바닷속에 있대. 오늘은 바닷속으로 신나는 탐험을 떠나볼까요? 출발!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친구들을 태운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잠시 후 비행선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탐험을 시작해볼까? 산호초 진짜 예뻐! 친구들은 먼저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가오리들을 만났어요. 우와! 엄청 커! 꼭 내 이불 갖다 걸어! 그리고 독특하게 생긴 보거도 만났죠. 보거는 비행선을 보자 겁을 먹고 몸을 크게 부풀렸어요. 와와 진정해! 저런! 비행선이 그만 다시마 숲에 걸려버렸어요. 친구들은 어쩔 줄 몰랐죠. 으아, 이거 꼭 넝쿨 같다. 그때 귀여운 돌고래가 나타났어요. 똑똑한 돌고래는 친구들을 위해 이빨로 다시마를 풀어줬어요. 돌고래야, 정말 고마워. 다시 길을 가던 친구들은 투명하게 빛나는 해파리떼를 만났어요. 예쁘다, 그룡! 해파리에겐 강한 독이 있어서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어머, 저기 커다란 진주를 품은 조개가 보이네요. 너무 아름다워. 루피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깊은 바다로 내려가자 오래전에 가라앉은 난파선이 보였어요. 뭔가 으스스한데?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난파선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물고기들도 살고 있었죠. 비행선은 천천히 더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갑자기 비행선 앞에 거대한 눈알이 나타났어요. 엄청 큰 눈이다, 그룹! 대왕 오징어야! 대왕 오징어는 도망치는 비행선을 강력한 다리로 붙잡았어요. 발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엔진! 최대 파워 출력! 비행선은 대왕 오징어를 매달고 힘차게 돌진했어요. 그리고 기다란 돛에 꽁꽁 묶어버렸죠. 야호! 그러자 기절한 대왕 오징어가 속에 있던 상자를 뱉어냈어요. 우와! 보물 상자잖아! 오징어가 먹었었나 봐! 보물 상자를 찾은 친구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었답니다. 바닷속은 정말 대단해. 맞아! 좀 무섭긴 했지만!